안녕하세요, 지현수입니다. 오늘은 고등어구이, 제육볶음, 물김치, 엄마나물 5종 세트, 파김치, 무말랭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고양이 앞접시. 아, 물김치 좋습니다. 엄마 거. 항상 여행가지만 남자는 제육볶음 알겠습니까? 나물도 있고, 밑반찬도 많이 주시는데, 애들이 좀잘 먹는 거는 많이 놔두고, 집에. 이제 애들이 조금 덜 먹, 안 먹을 만한 걸로만 갖고 왔거든요. 오늘 주말인데요. 주말에 비가 좀 많이 오네요. 비 오는 주말에 가족들하고 뭐 하십니까? 우리는 오늘은 애들이 뭐 어디 나가기도 귀찮아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. 계속 지방에만 있길래. 그래, 막안 나갈 것 같아서 조용히 혼자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. 어느샌가 비 오는 날은 이상하게 막비 오는 날이 싫대요. 가기 귀찮고. 다행히 비 오는 날에 다른 약속이나 일정 없으면 기분 좋고. 예전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. 이제 가뭄에 비 오는 거 이런 거는 그거 하지만, 개인적으로 이제 비 오는 날에 가기 싫다 이런 뜻입니다. 아, 깔꼬미네, 깔꼬미. 오늘은 일부러 음식 먹으면서 뭐 다른 말안 했는데, 음식 먹는 거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. 아무 말도 안 했는데, 너무 맛있습니다. 그냥 맛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. 오늘도 영상 핑계로 외롭지 않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십시오.